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시형 전원주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저먼 산골짝, 외딴 집을 짓는 것보다는 생활이 편리한 도시 근처에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제 분양하는, 그런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에 왔는데, 여기 위치는 경남 창원시 마산 해운구 내섭 신감리입니다. 여기는 도시하고 정말 가깝습니다. 내섭 도시하고 한 2k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마트도 차 타면 뭐 5분도 안 걸리고 아주 거의 도심 생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도심에서 약간 외곽 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산도 보이고 자연 경관이 도시하고는 또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시 속의 어떤 전원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형 전원주택은 우리 아파트의 장점과 전원주택의 장점을 서로 모아서 이제 퓨전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택이지만 아파트처럼 도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도시형 전원주택이 태어났습니다. 이 마을을 쭉 둘러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전체 면적이 8,800평이고, 총 필지수가 63필지입니다. 크기도 뭐 120평에서 160평 가까운 그런 면적으로 분양을 지금 하고 있고, 기반 도로 시설, 뭐 가스, 전기, 이런 기반 시설은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토지를 개인에게 분양을 하고, 그 토지에다가 각자 개인이 자기 취향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 도시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독 전원주택이나 개별주택은 그런 관리를 개인이 직접 하지만은 경비나 이런 부분도 이제 아파트처럼 이렇게 이 마을 타운 자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양을 시작한 지가 한 2년 반쯤 지났는데, 아직도 비어있는 부지들이 많습니다. 총 63필지 중에서 지금 집을 다 지었거나 건축 중인 데는 한 10필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0가구 넘게 지금 부지로 비어있는 상태고, 또 보니까 이제 부지만 분양되고 아직 집을 착공 안한 데도 좀 제법 보입니다. 그리고 이맨 앞쪽에는 지금 유치원이 큰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 전망이 가리던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부지의 중간이나 저 뒤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4차선 국도가 지나다니는데, 이참 도로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좋지만은 소음이 생기죠. 소음이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뭐또 장점으로는 도로 가까우면은 교통이 뭐 사통팔달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지 입구 쪽에 있는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인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2층으로 지어져 있고, 디자인이 아주 작은 정원 있고, 잔디밭도 조그맣게 해놓고, 이제 소나무, 정원수 하나 있고, 터가 조금 높아가지고 이 마을 전체가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이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도 국도가, 2차선 국도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돌로 담벼락을 해놓고 데크도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정원도 상당히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정원수 있고 잔디밭도 조그맣게 하고 정원도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 정원 관리하는데
노력을 많이 안 들여도 되게끔 그렇게 집 설계를 해놔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 건축비는 제가 물어보니까 평당 850만 원 정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구조가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인데 이제 벽돌을 이렇게 쌓아놨고 정원도 이렇게 자그만하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건축 비용이 많이 올랐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집은 평당 850이지만은 아주 싸게 저가형으로 하면 평당 650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화롭게 이렇게 고급 자재를 쓴다면은 평당 1,000만 원까지도 든다고 하니까 전원 주택 지으실 분들은 최근에 건축비가 이 정도라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 내부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거실 쪽이고 여기가 이제 다이닝룸이죠. 침실이 있고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차이점이 창이 이제 방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아파트는 딱 앞쪽 하나만 있고 뒤쪽 하나만 창문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구조가 다르게 앞과 옆에 이렇게 창문이 많아서 채광이 아파트보다는 훨씬 잘 됐습니다. 도시형 전원주택의 장점은 일단 아파트처럼 층간 소음이 없죠. 왜냐면 자기가 바로 땅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그 다음에 도심 가까이 있어가지고 병원이라든지 마트 생활권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 카페, 헬스장, 스크린 골프 이런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져 있고 관리 사무소도 있고 아파트처럼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실도 있습니다. 일단 자연 경관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원 텃밭이 있어가지고 조그맣게 전원 생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집 구조상 아파트하고 다르게 테라스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정원 옆에는 바베큐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간이 수영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토지만 분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대로 집 설계를 해서 지을 수가 있고 기반 시설이 도로, 전기, 가스, 상수도 이런 거는 다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주차도 한 집당 2대 정도 충분히 여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또 단점도 있죠. 멀리 교외에 있는 전원주택보다는 도시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시형 전원주택 땅값 분양가가 비쌉니다. 그다음에 옆집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측간 소음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이 이렇게 이제 도로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다 하다 보면 노출이 되는데 그런 거는 요새 창문에다가 반사 필름을 붙여버리면은 아예 안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는 게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많이 안 되고 그게 조금 재산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리비도 이제 나오는데 아파트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하우스가 아파트처럼 1000가구, 1500가구 이런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50세대, 60세대 이런 규모니까 상대적으로 관리비는 비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약자들이 계단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죠.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편한 점도 있지만 노인들에게 이거는 조금 불편한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양받아서 집을 지으면은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 계산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여기 땅값은 평당 250에서 300,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면 충분하죠. 예상 건축비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650에서 100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를 121평에 사는데 평당 250만 원 해가지고 건축은 30평, 건축비는 평당 8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토지 가격 플러스 건축 비용 하면은 5억 4천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둘째, 셋째 이제 다 이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이런 쪽으로 하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5억 4천이면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나중에 이게 제대로 팔릴 수가 있을지. 물론 도시 가까이 있어서 저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보다는 매매가 더잘 되겠지만은, 그런 황금성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서 솔직히 망설여집니다. 오늘 그 도시형 전원주택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